세력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시려는 영리한 쇄골용도자 동지의 과감한 결단과 탁월한 리엄도에 의하여 육남 관계가 새로운 궤도 위에서 활력 있게 전진하고 삼천리 강토가 끝없는 환희와 희망의 새 기운으로 태동하고 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육남 순회 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주최 107 2018년 9월 18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평양 국제 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국가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준 여사와 함께 비행장에 나오셨습니다. 뜨거운 민족애와 폭력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비협 실현에서 새로운 조난적 국면을 이뤄가시는 경려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우러러 군중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려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와 리설준 여사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맞이하셨습니다. 북남 순회분들께서는 근 넉 달 만에 또다시 상봉하게 된 기쁨을 나누시며 뜨겁게 포옹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오시어 따뜻히 맞이해 주신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에게 학생 소년들이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영철 동지, 리수영 동지, 내무상 리영호 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육군대장 김숙일 동지, 인민무력상 육군대장 노광철 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능호 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차희림 동지와 인사를 했습니다. 경려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남측 수행원들인 정우이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정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재현 산림청 청장,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 처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정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 김우이겸 청와대 대변인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경려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21발의 대포가 울리는 속에 조선인민군 군종 명예비병대를 사열했습니다. 경려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와 문재인 대통령은 사열대에 오르시어 조선인민군 군종명예비병대의 분열행진을 보셨습니다.
계층 근로자들이 공화국기와 통일기 꽃다발을 흔들며 열광적인 환호를 올렸습니다. 경례하는 쇄골용도 자동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군중들의 앞을 지나며 열렬한 환영의 담례를 보냈습니다. 반만년 오랜 세월 하나의 강토에서 한 핏줄을 잇고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온 우리 민족. 내세에 의하여 둘로 갈라진 때로부터 온 70여 년 분열의 장벽이 높다 하여 둘로 갈라질 수 없고 세월이 흘렀다고 하여 결코 남남이 될 수 없는 우리 민족입니다. 정녕 우리 민족은 한번 만나 손을 잡아보기만 해도 대본의 마음이 통하고 정이 통하는 한 핏줄임을 역사의 이 시각 온결에는 가슴 뜨겁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국 통일 사이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게 될 북남순의 상봉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이뤄나가는 데서 중대한 계기로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차는 모터치클의 호의를 받으며 숙소인 백하원 영빈관으로 향했습니다. 역사적인 북남순의 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을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동포의 애정을 안고 환영했습니다.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와 살림집 창가들에서 손을 흔들며 반기는 시민들의 환영 열기로 수도의 거리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경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소 주셨습니다. 기나긴 세월 국토 양단과 민족 분열로 웅얼이진 결의의 아픈 상처를 가시고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이뤄나가시려는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대용단에 따라 멎어 있던 통일의 시계 초침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때로부터 북과 남이 손잡고 달려온 140여일. 그토록 짧은 기간에 북남순회분들의 역사적인 상봉이 세 차례나 이루어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훌륭한 성과들이 달성되고 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경례하는 쇄골용도자 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 대단결 사상과 넓은 폭력, 비범한 용도를 떠나 정녕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경륜으로 북남관계에서의 대조난 대변역을 안아오신 경례하는 쇄골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우리민은 탐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북남순회분들께서 함께 맞잡은 손을 더욱 굳게 잡고 평화번영의 대통로를 이뤄나가시는 이 불멸할 화폭을 우르르며 온 결의의 가슴은 밝아올 내일에 대한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끝없이 설레고 있습니다. 순회분들께서 타신 무게차는 환영연도를 지나 백하원 영빈관에 도착했습니다. 백하원 영빈관 종업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에게 꽃다발을 드리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숙서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대 동지가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리솔준 여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숙소에 안내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와 리솔준 여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께서는 격식이 없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나누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평양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솔준 여사의 극진한 환대와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에 깊은 감동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다시금 환영하시면서 이번 고름이 이미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히 하고 북남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평양 방문 기간 제 집에 온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 편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라시는 최고 령도자 동지와 리솔준 여사의 따뜻한 진정에 대통령 내외부는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역사적인 제5차 북남순회회담이 9월 1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총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본부총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따뜻이 맞이하셨습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동포의 애를 지니시고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앞장서 이뤄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 문재인 대통령은 영접 나온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회담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평양순회 상봉을 기념하여 조선노동당 본부총사 방명록에 평화와 번영으로 결의의 마음은 하나, 2018년 9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평화 번영의 새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고 민족의 통일운동을 한 계단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올리실 의지를 나누시고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와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가 참가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이 참가했습니다. 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이행하여 북남관계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진행되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 령도 자동치께서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두 차례의 상봉과 회담 이후 긍정적으로 훌륭히 발전하고 있는 현 북남 관계 상황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허상 관심사로 되고 있는 중요 문제들에 관한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회담에서는 북남 사이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고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이 실현됐으며 북남 군사회담과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사업이 잘 친척된 데 대하여 지적되고 판문점 선언이야말로 온 민족의 의사와 염원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민족 공동의 통일 강령이라는 것이 다시금 확증되었습니다. 북남 순회분들께서는 앞으로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마련한 오늘의 모든 성과들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 협력의 궤도에 과거에 들어선 북남 관계를 계속 탈선 없이 곧바로 이어나가자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셨습니다. 회담은 진실하고 호상리에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이번 순회회담이 세기를 이어 지속되어 오는 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려는 북과 남의 확고부동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준 계기로 된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따뜻이 바라워 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는 만수대 의사당에서 역사적인 북남순회 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남측의 대통령 수행원들을 만나 동포예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인민문화공전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대 동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수행원들인 남측의 사회계 인사들을 만났으며 내각 부총리 류경남 동지는 남측의 여러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종숙 여사와 일부 수행원들은 옥류 아동병원을 참관했습니다. 존경하는 리솔준 여사께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과 일행을 따뜻이 맞이하고 동행하셨습니다. 김종숙 여사는 옥류아동병원의 회복치료실, 소학교 학습실을 돌아보면서 치료받기 위해 온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을 만나 담소도 나누었습니다. 김종숙 여사와 일행은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했습니다. 일행은 대학의 성악학부 강의실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았으며 음악당에서 대학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당과 국가의 혜택 속에 민족음악예술을 떠내고 나갈 고비들로 자라고 있는 대학생들의 공연은 일행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리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역사적인 북남순회 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는 예술 공연이 진행될 평양 대국장에 나오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와 리솔준 여사께서는 평양 대국장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따뜻이 맞이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에게 여성 예술인들이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 계절에 평양의 이름난 극장에서 예술 공연을 관람하게 된 커다란 기쁨을 금치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과 수행원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극장 특별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열광의 환호를 터쳐 올렸습니다. 공연 관람에는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정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남측 인사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리수영 동지, 김영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 김여정 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동지, 평양시안의 일꾼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해 했습니다. 서곡 반갑습니다의 노래 선율이 울리는 속에 소개자가 남녘의 동포들을 반갑게 맞는 우리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성의껏 준비한 환영 공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련자들은 가야금을 위한 광연악 아리랑, 남성독창 동무생각, 현악 중주와 노래 새뼈를 비롯하여 온 교리의 한결같은 동일 열망과 민족적 향취가 자넘치는 종목들을 아름다운 선율과 세련된 춤율동으로 펼쳐보였습니다.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널리 애창되고 있는 가요들과 세계 명곡들이 관용 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했습니다. 반만년의 유관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환희로운 음악 세계로 펼쳐지는 무대에 경음악 내 나라 제일로 저와 가무 달려가 잔 미래로가 올라 공연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습니다.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 역사도 하나인 우리 교례. 만나보면 순간에 뜻도 마음도 합쳐져 더 큰 하나가 되는 문명하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 세상에서 제일로 선량하고 강한 우리 민족이 이제 더는 갈라져 살 수 없음을 절감하게 한 공연. 우리 교리 모두가 화목하게 모여 살 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겨올 의지가 장례에 세차게 굽이쳤습니다. 온 장례를 민족 화합의 부드러운 열기로 달아오르게 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습니다. 수련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전달되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오르시어 수련자들의 공연 성과를 축하하시었습니다. 동일의 노래 속에 그려본 민족의 밝은 앞날, 그 찬란한 미래를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북남순회분들을 우러러 토치는 뜨거운 감사의 정, 격정의 미알이 되어 장례에 차 넘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은 자기들을 극진히 맞아주고 훌륭한 공연을 마련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북남순회 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는 성기한 연회를 마련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쇄골염도자 김정은 동지께서와 리설전 여사께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경례하는 쇄골염도자 동지께서는 연회에 초대된 각계층 남측 인사들의 손을 따뜻히 잡아주시며 그들의 평양 방문을 다시금 환영하셨습니다. 장례에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온갖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며 평화의 새 시대, 번영의 새 역사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시는 두 수뇌분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차 넘쳤습니다. 경례하는 쇄골염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환영 연설을 하셨습니다. 쇄골염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숙 여사, 남측 인사들을 꽃피는 봄 계절에 이어 풍요한 가을에 또다시 만나게 된 반가운 심정을 표명하시면서 대통령 내외분의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셨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때로부터 불과 몇 달 사이에 북남 관계에서는 극적인 변화들이 연이어 일어났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은 좋게 출발한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를 계속 써나가야 하며 북남 관계에서 꽃피는 봄날과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쇄골염도자 동지께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쌓아온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평화롭고 번영하는 조선반도의 미래를 이뤄나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뜻깊은 상봉이 평화 번영으로 지향해 나가는 우리의 전진을 더욱 가속시키고 온 교리에게 다시 한번 신심과 기쁨을 안겨주는 역사적인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평명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담례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께서 가을이 오면 다시 만나자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평양에 초청해 주시었으며 극진히 환대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벌써 세 번째로 상봉했다고 하면서 남북 정상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이렇게 자주 만나는 자체가 남북 간의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지난번 판문점에서 북남관계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고 함께 발전하여 온 교리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한자리에 모여 앉아 민족의 대사를 논하고 혈육의 정을 나누게 된 반가움과 격정이 넘쳐나는 윤회장.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한 핏줄로 이어진 하나의 교리라는 그 진실이 더욱 가슴 뜨겁게 사무쳐오고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열망이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서로 어울려 신뢰와 우애를 두터이 하는 이 모습.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민족, 가를래야 가를 수 없는 한 핏줄이기에 서로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 민족 본영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려는 것은 북과 남 온 교리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확고한 의지입니다. 연회는 시정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영위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에 있은 회담과 환영 행사들이 의의 있게 진행된 데 대하여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와 리솔존 여사께서는 연회장을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따뜻이 바래오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방문하시고 제1일 회담을 하셨습니다. 북과 남이 이미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고 오늘의 관계 발전을 확고하게 담보하는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가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이 논의된 회담에서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정확히 실행해 나가는 데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과 구체적인 대책안들이 정립되었으며 당면하게 취할 몇 가지 실천적 조치들이 합의되었습니다. 북남 수뇌분들께서 현안 문제들을 진지하게 의논하시고 타결해 나가시는 모습은 오랜 대결과 단절의 시대로부터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로 확고히 들어선 북남 관계의 발전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하셨습니다.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은 온결의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4.27 판문점 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이행하여 북남관계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 단합과 평화 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내정표로 됩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하시자 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터쳐 올렸습니다. 북남 수뇌분들께서는 선언문을 교환하시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탄생을 축하하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의 소중한 결실을 위하여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여온 북과 남의 인사들을 따뜻이 축하하시었습니다. 이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북남 군사 분야의 합의서가 조인되었습니다. 우리 측에서 인민무력상 류군대장 노광철 동지가 남측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관련한 공동 발표를 하셨습니다. 먼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발표를 하셨습니다.
최고령도 자동직에서는 판문점 선언리행에 풍성한 수확을 안고 문재인 대통령과 역사적인 선언에 서명한 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번에 북남관계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한 데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민족 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에 대해 의논하고 군사 분야의 합의서를 채택했으며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한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최고령도 자동직께서는 각계각층의 내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 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북남 삼천리에 영영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를 협의한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선언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이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 의지로 불타는 결의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는 데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직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고 하시면서 평화와 번영으로 향한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 나아갈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합의 사항의 리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남과 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하여 말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거대한 역사적 사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남과 북이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취하기로 한 데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 요청을 괜히 수락했다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으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전쟁도 없기를 바라는 온결의와 세계의 요망에 부응했다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실행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흔들림 없이 이어져 갈 것이라고 확언하면서 지난 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고 오늘은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했습니다. 공동 발표를 마치신 순회분들께서는 북남관계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큰 걸음을 내짚은 데 대한 기쁨을 안으시고 굳은 악수를 나누시면서 오늘의 결실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여정에서 보폭과 숨결을 같이 해나갈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와 리설정 여사께서는 오찬을 함께하기 위하여 옥류관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과 남측 수행원들은 평양의 자랑인 이름 높은 옥류관에서 오찬을 마련해 주신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보는 남쪽에서도 소문이 나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옥류관에 이렇게 오니 정말 감개무량하다고 했습니다. 민족의 고유한 향취가 흘러넘치는 평양냉면을 마주하고 북과 남이 한 집안 식구들처럼 다정하게 둘러앉은 오찬회장에는 따뜻한 동포의 애정이 흘러넘쳤습니다. 오찬이 끝난 후 남측 성원들은 옥류관 로데에서 요소 깊은 평양의 졸경을 부감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남측의 인사들과 친분을 더욱 도터히 하시며 뜻깊은 기념사진을 남기시는 이 화폭은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갈 때 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올 수 있다는 것을 뜨겁게 새겨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은 수행원들과 함께 만순의 창작사를 참관했습니다. 창작사 일꾼들과 정호번들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동포의 예정으로 맞이했습니다. 미술작품 전시관을 돌아보면서 대통령 내외분은 조선화들과 대형 고려 정자기 등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명작품들의 깊은 감동을 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상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백화원에서 기념 식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기념하여 심은 나무 옆에 표식비가 세워졌습니다. 기념 식수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표식비와 모감주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과 일부 수행원들은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의 여러 소조실들을 참관하고 예술 소품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참관자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고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세상에 부름없이 자라나는 학생 소년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평양 교원대학을 찾은 남측 특별수행원들은 대학의 발전 용역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교육과학 전시관, 어린이지능개발기술보급실 등 여러 곳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습니다. 남측 일부 공식 수행원들과 경제계 인사들은 제122호 양로장의 나무모 생산 공정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대동강 기슭에 특색 있게 일도선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이 만찬에 참가하기 위하여 도착했습니다. 만찬에 앞서 대통령 내외부는 사람들의 다양한 구미와 기호에 맞게 여러 가지 고급 오적들을 즉석에서 요리하여 봉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식당의 여러 곳을 돌아보며 평양 시민들을 만나 담소도 나누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하시기 위하여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 도착하시었습니다. 한 가정 한 식솔이 모여 앉은 듯 친근하고 따뜻한 정이 넘쳐 흐르는 만찬에
손해본들이 평양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시어 단란한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만찬을 함께 하시는 모습은 온 교리가 한 지붕 아래 모여 살 동일의 그날이 결코 먼 내일이 아님을 가슴 뜨겁게 절감하게 해주는 감동 깊은 화법이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와 리설준 여사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 함께 5월 1일 경기장에서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와 리설준 여사께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군과 함께 주석단 관람석에 나오시자 우렁찬 환호성이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와 리설준 여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어린이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전체 관람자들은 민족의 화해 단합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 결의의 가슴마다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부어주시는 북남 순회분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북과 남의 순회분들께서는 환호하는 군중에게 오래도록 감미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자욱을 남긴 아리랑의 노래 선율이 울리는 속에 백두 한라의 글발이 경기장 바닥에 새겨지고 대형 통일기가 장엄하게 개양됐습니다. 출연자들은 우리 민족의 조국 통일사에 또렷한 자욱을 남기게 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하는 대규모의 배경대 화폭과 눈부신 조명, 거대한 예술적 형상의 폭과 깊이로 처음부터 관람자들의 심금을 틀어잡은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출연자들은 아름답고 우아한 율동과 기백 있는 체조, 흥신하는 민족적 정서와 예술적 기교로 훌륭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푸른 꿈과 희망 안고 마음껏 자라나는 새 세대들, 정신하고 깨끗한 소울인 마음들이 통일 조국의 내일을 하루빨리 안겨주고 싶은 것이 우리 교례 모두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민족의 화합을 요원하는 북과 남의 뜨거운 마음들이 분출되는 장례에 역사적인 북남순회 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는 특별장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쳐 통일의 새 시대를 이뤄나가는 역사의 출발선에 들어선 뜻깊은 반윤점 상봉의 숭고한 화폭들이 4.27의 거대한 우위를 다시금 새겨주는 속에 경기장에는 삼천리강토의 세차게 태동하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더욱 차넘쳤습니다.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때 이 땅의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통일강국, 후손 만대에 물려줄 하나된 조선을 일도세울 수 있음을 감명깊게 보여준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은 관람자들을 무한히 격동시켰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평양은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뜻깊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북남 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또 하나의 결실을 만들어냈다고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대표단을 다시 한번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시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하게 된다는 것을 장례에 알리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례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포의 애정으로 자기들을 따뜻이 맞아주고 극진히 환대해준 평양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의 인사를 보내면서 이번에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얼마나 절절히 갈망하는지 가슴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 상봉과 회담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족의식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평화적 미래를 앞당겨 나갈 의지를 피력해 했습니다. 북남 수뇌분들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히 손저어주시며 공연 성과를 축하하셨습니다.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번영의 꿈을 키우고 통일조국의 내일을 그려보며 뜻과 마음을 더 굳게 합치게 해준 뜻깊은 공연. 경축의 이 축포성을 백도와 한라위로 높이 올려가고 싶은 우리 교리의 의지를 담아서인가 황홀한 불보라가 9월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잊을 수 없는 훌륭한 공연을 관람한 흥분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듯 의의 깊은 공연을 마련하여 남측 대표단 성원들에게 료다른 격정과 기쁨을 안겨주신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북남 수뇌분들을 모시고 진행된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은 민족 대단결의 매력으로 평화 번영의 새 역사를 빛내어 나갈 우리민과 온 교리의 드팀없는 지향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적인 북남 순회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아침 백두산 탐승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숙소의 정우본들이 대통령 내외분을 따뜻히 바래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은 환송의 꽃물결을 이룬 수도의 연도를 지나 평양 국제 비행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양 방문의 나날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온 교리가 혈육의 정으로 울고 웃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소중함을 다시금 깊이 절감한 잊지 못할 나날이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는 여정에서 새로운 만남을 굳게 약속하며 떠나는 마음, 보내는 마음들이 열과 정이 되어 뜨겁게 분출하는 수도의 거리.
역사의 새 출발을 한 오늘의 북남 관계가 순간의 탈선이나 멈춤도 없이 통일의 대통로로 계속 곧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교리 모두의 한결같은 열망입니다. 비행장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남 동지가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을 전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에게 여성 근로자들이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우리 측 간부들이 남측 인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을 태운 비행기는 삼지연을 향하여 리륙했습니다. 온결이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9월 20일 오전 8시 15분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삼지연 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을 맞이하기 위하여 삼지연 비행장에 나오셨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와 리설주 여사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 반가운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에게 학생 소년들이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 인민무력상 류권대장 노광철 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동지, 량당도당위원회 위원장 리상원 동지, 량당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성국 동지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백두산기슭에서 우리 민족사의 기열이 빛날 역사의 순간을 맞이한 삼지연군 인민들은 끝없는 희열이 넘쳐 북남 순회분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와 리설준 여사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수행원들과 함께 백두산을 향하여 출발하셨습니다. 삼천리 강토를 간심액으로 안고 고연히 솟아 빛나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격동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와 리설주 여사께서 9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백두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땅의 일만 산악을 거느린 조정의 산 백두산은 하늘 높이 솟아오른 매부리 마다에 영묘한 정기를 내뿜으며 자기의 웅자를 한껏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백두리원봉에서 제일 높은 장군봉 마루에 서시어 웅건창중한 령봉들의 거창한 산악미와 거울처럼 맑고 푸른 천지호반의 장쾌한 전경, 민족의 혈맥인 양 련년이 보도간 천리수혜를 오래도록 부감하시었습니다.
등장 수천 년. 역사의 온갖 풍운을 맞고 보낸 백두산이 오늘처럼 결이 가슴가슴을 통일과 화합의 열기로 세차게 끓게 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한 때에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넋과 기상이 오린 성산에 오른 감격을 피력하면서 오늘의 첫걸음이 온결이가 모두 찾는 새 시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민족의 기계와 종기를 다 안고 있어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숭상하고 와보고 싶어하는 성스러운 산하 백두산. 진정 북남 순회분들이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함께 오른 이런 역사의 날이 오리라고 그 누가 상상해 보았겠습니까? 이 나라의 조정의 산 백두산의 최고봉에 북남 순회분들께서 함께 서 계시는 모습은 북과 남의 신뢰와 단합이 오늘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가를 또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일당의 천만 산악이 여기서부터 뻗어나갔듯이 우리 민족의 새 역사는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니 백두산은 반만년 민족사의 이 경사, 이 사변을 온 세상에 전하며 끝없이 대동했습니다. 북과 남이 화목한 한 집안 한 식설이 되어 어깨를 겹고 격정을 나누며 이 날을 뜻깊게 기념하는 이 화포. 이 나라의 유구 반만년의 역사가 웅축되고 민족의 넋과 숨결이 고동치는 백두산이어서 여기서 나누는 동포의 애정은 더욱더 뜨거웠습니다. 이 땅은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진 한강토이고 우리 민족은 하나의 핏줄을 이은 한겨울임을 더욱 가슴 뜨겁게 절감하게 한 역사의 이날. 경의하는 쇄골용도자동지께서는 백두산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남측 인사들과 격식 없이 담소를 나누시며 우의와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시었습니다. 백두에서 내짚은 오늘의 이 걸음을 한라까지 줄기차게 이어나가실 북남 순회분들의 틀림없는 결심과 의지가 웅장하게 치솟은 백두령복마다의 억세게 빗겨 흘렀습니다. 장군봉을 내리신 경야는 쇄골용도자동지께서와 리설전 여사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삭도를 타시고 천지호반으로 향하셨습니다. 백두산 천지가 생겨 장장 백만 년. 하지만 오늘과 같이 자기의 호심을 한껏 드러내놓은 이런 격동의 날, 환희의 날이 그 언제 있어 보았습니까? 세월의 눈비에도 흐림없이 고이 간직해왔던 신비의 세계를 펼친 천지의 맑고 푸른 물을 보며 끝없는 경탄과 찬탄의 목소리를 터치는 남측 수행원들. 불신과 대결로 얼룩졌던 쓰라린 과거사를 씻어버리며 서로의 마음들을 하나로 정화시켜주는 천지의 맑은 물. 북남 인사들은 천지의 정갈한 물처럼 단일 민족 우리 교리의 티없이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통일 성업에 몸바칠 것을 약속하며 또다시 역사의 길이 전할 뜻깊은 기념사진들을 남겼습니다. 경의하는 쇄골용도자동지께서와 리솔전 여사께서는 천지의 푸른 물을 배경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또다시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녹시 깃들어 있는 조정의 산 백두산의 신묘하고 뛰어난 자태와 품격을 더 한층 돋구어주는 천지호반에서 북남 순회분들을 함께 모신 감격을 안고 모두가 한데 어울려 기념사진을 찍는 북과 남의 인사들. 그들의
우리의 가슴마다에 오늘의 일격정을 소중히 간직하고 진함없는 열정으로 동일의 한계를만을 끝까지 가고 갈 의지가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북남 수뇌분들께서 민족의 상징인 백두산에 함께 오르시어 북남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에 또렷한 사업을 아로새기신 것은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역사적 사변으로 길이 빛날 것입니다. 경례하는 쇄골 용도자 동지께서와 문재인 대통령은 백두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삼지연의 못가에서 산책하시며 환담을 나누셨습니다. 백두산이 지켜보는 이곳에서 민족 앞에 선언한 대로 우리 교리에게 더 큰 희망과 환희를 안겨줄 것을 확약하시는 참으로 의의 깊은 산책길이었습니다. 교리의 밝은 장래를 위하여 판문점에서 떼신 그 첫걸음이 평양으로, 오늘은 평양에서 다시 여기 백두산으로 이어졌으니 이런 뜻깊은 길들이 합쳐져 통일의 대통로는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삼지연 못가에서 오찬을 마련하시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보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존 여사께서 이번 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이 마음쓰시며 극진히 환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서 깊은 성지에서 더욱 고조된 화합의 열기가 뜨겁게 흘러넘치는 오찬회장. 북과 남이 손잡고 불과 몇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훌륭한 성과들을 이룩한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슬기롭게 개척해 나갈 민족의 의지가 뜻깊은 평양 상봉의 나날에 또렷이 과시되었습니다. 9월 20일 오후 경례하는 쇄골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북남 순회 상봉과 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귀로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과 작별하시기 위하여 삼지연 비행장에 나오셨습니다. 경의하는 쇄골 용도자 동지께서와 리설준 여사께서 삼지연 비행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맞이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하는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쇄골 용도자 김정은 동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인민군 명예비병대를 사열했습니다. 비범특출한 정치 실력과 한없이 넓은 도량으로 북남관계사에 특기할 세계적인 사변들을 연이어 안아오신 경의하는 쇄골 용도자 김정은 동지. 경의하는 쇄골 용도자 동지의 숭고한 애국의 적의 의지와 현명한 령도가 있어 북남관계는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 책동 속에서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잃지 않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에 들어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북과 남 최고 순회분들의 상봉과 회담은 불신과 논쟁으로 일관하던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신뢰하고 협력하며 공동의 본영을 실현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가 확고히 도래했음을 세상에 힘있게 시위했습니다. 오늘의
남남 관계의 급속한 발전이 통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온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그 어떤 시련과 장애가 막아선다 해도 경야는 최고 령도 자동지의 령도 따라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역사를 과감하게 줄기차게 써나가려는 것이 우리의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신념입니다. 군남 순회분들께서는 결의 앞에 세계 앞에 확약한 대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실 의지를 담아 두 선을 굳게 잡으시고 뜨겁게 작별하셨습니다. 군남 순회분들의 역사적인 9월 평양 상봉과 회담은 북과 남이 손잡고 마련한 귀중한 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며 북남 관계를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 협력의 궤도에서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통일대업의 전성기를 이뤄나가는 데서 획기적 전환점으로 됐습니다. 온 삼천리 강토에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희망과 열기가 세차게 끌어번지게 하시고 결의의 앞길에 끝없는 번영의 활로를 열어주신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의 조국 통일사의 기열이 빛날 것입니다.